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그앤롤이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뱀서류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한글은 없습니다. 뭐야? 뭐 없어요? 바로 시작입니다. 귀여운 개구리가 몰려드는 적을 막는 21프까지 버티면 될 것 같고요. 3칸인 것 같습니다. 체력은. 자, 소리를 조금만 줄이고 돈을 모아서는 뭐 상점이 있겠죠? 68원이나 있는데. 아, 그럼 그렇지. 리롤이 10원이고요. 아,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 레이저, 버블, 미니건. 미니건? 다 살 수 있나요, 혹시? 시스템 나쁘잖아. 미니건 보여줘. 좋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아직 2 웨이브인 것도 있고. 다른 무기들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개구리가 좀 귀여워요. 그거 빼고는 로테이터 형식? 미니고 하나 더 먹는다면? SMG 좋아. 총기류로 간다. 좀 더 세졌나? 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가볍습니다 아직. 영어가 그렇게 뭐 해석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좀 크네. 좀 셉니다. 좀 더 어려워지겠죠? 쏙. 샷건. 색깔 노란 색깔만 모아가지고 이게 찬 것 같은데. 이건 빨간 색깔 무기 그죠? 보라 색깔 무기. 일단 돈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샷건 좋고 얘들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이제. 야 이거 좀 뼈 아픈데? 아 등장. 아 저만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지? 안 맞으면 되죠 두 칸. 너무 아프긴 하다 뼈가. 끝. 까부지 말자고. 체력은 안 팔아요? 스나이퍼까지 하면은 다 모았다. 한 칸 더 체력. 스나이퍼가 데미지가 좀 세겠죠. 다른 총소리도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먹어보긴 할게요. 좀 괜찮은 느낌의 이름이 있다면. 까불다 맞을 것 같지 왜? 목도 많아지고 있고. 야 공격이 많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체력. 하지만 아우라 한번 먹어보고. 다 먹을 수 있나봐. 이것까지 가능하지. 이건 마늘 같은 느낌의 효과겠죠. 이 범위에 들어온다면 데미지가 들어오는.
이 게임에선 그렇게 쓸모 있을 것 같진 않는데 거의 탄마 슈팅급이죠. 아니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유웨이브인데 유웨이브 가볍게 하기 좋은 게임 아직까지 아우라를 잘 못 쓰고 있긴 한데 오우야 데미지가 필요하다 200원 미니건이죠 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라색이 독 같거든요 어? 아 넘어갈 수 있구나 맵을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요 눈 팍팍 줘라 응 넘어갈 거야 응 넘어갈 거야 아! 오야! 쉣 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어 총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아 이거 안 맞을 거 맞았네 또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우린 응 일로 갈 거야 으야 야 잠깐만 헷갈리네 화면 넘어가야 돼 얘들이 좀 세네요 꿀벌 뭐 공격이 별거 없긴 한데 도도도도도도도도도 300원 먹어봐 무기 만 다 먹어도 아우라 같은 것만 먹었지 너무 위험하긴 합니다 작은 애들은 괜찮은데 범위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더욱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네 오 오 돈 좋아요 아 사고 싶다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한글이 없어도 충분히 상관없는 게임 같긴 합니다 어씨 이거 아우라 종류는 안 먹는 게 나을 듯 예 컨셉 잡아서 그냥 강하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총으로 계속 갈 거예요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 되죠 이런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이 몇 개 있는데 지렁이 키우는 비슷한 게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시너지적으로는 이 게임보다 괜찮지 않나 느낌이 비슷해 그 타워를 키우는 게임도 있었고 버블 다 먹어 도셋 한번 모아봅시다 어머 예 공격이니까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아무래도 총이 짱인데 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치고 아 나쁘지 않다 알겠다 벌써 10웨이브입니다 아 얘 뭐야 에? 어 얘?
어? 폭주가 아우라 범위가 넓어질 것 같긴 한데 굳이 큰일 났네요. 세력이 이거 큰일 났어. 까부다 죽었어. 나름 한 번에 깨고 싶긴 한데 이번 웨이브 때 돈이 좀 생기니까요. 뒤졌다. 별거 없는데 자꾸 맞게 되네. 그리고 보라색 저 독이 좀 헷갈려요. 요거 상대방 미사일 같기도 하고 적들 되겠나. 어 내려갔고 펜타곤 되게 간단한데 맞게 됩니다. 뭔가 500원? 어 검이다. 어 야 이거 이거는 좀 보스급 몬스터가 네 마리나. 헛. 헛. 다섯 마리였네. 돈 600원이나 있어. 자, 세력 하나 사고 세력 나온다면 나왔고요. 복사도 모았고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폭죽 대쉬가 있었네. 독방구 나쁘지 않을지도. 헷갈리긴 해도요. 아! 야! 대시한 동안은 그쪽이 아니었지요. 어떻게든 세력 3칸 채워. 야야 몹들이도 넘어올 수 있는 거구나. 폭죽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폭죽 좋네. 조졌네 이거. 너무 방심해. 안 맞으면 되잖아. 아, 간단하잖아. 안 맞으면 되잖아. 야 이거 못 봐라. 갑자기 난이도 이 뭐냐? 폭죽이야. 폭죽 1티어 기본 무기랑 폭죽 해가지고 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 야우. 야 이거 돈 돈 주는 반이었구나. 트릭 감사합니다. 하나 더. 혹시 하나 더 제발 마지막. 레이저 궁금했죠? 새로 한 칸 생겼어. 이건 좀 사실상 원거리 무기들이 좋다 봅니다. 독 중에서도 저거랑 총이랑 쭉. 위에는 조금 무시한데요. 개구리 귀엽긴 하죠. 대구루루.
데미지는 좀 쏠쏠하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레이저. 얘네 벌 잡을 때 좀 효과적일지도. 어미? 나타나다잉. 샷건도 한 퍼즘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 제가 두 칸 만들었다. 15웨이브구요 난이도가 조금 아쉽긴 하네. 다음. 레이저 나쁘지 않네. 꿀벌 잡을 때만큼은 나쁘잖아. 다음. 그렇지. 깔끔했고. 레이저 늙어. 그렇지 그렇지. 400원. 하나씩 보긴 해야겠죠. 마인 지뢰 깔겠지? 지뢰 깔았다. 아이고, 스파이뎀이 좀 들어가네요. 시간 지나서 알아서 깔리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일단 제 픽은 노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이 될 것 같네요. 밝고. 맞을 뻔했고. 해봐. 나쁘잖아. 지뢰 은근히 도움이 되는데? 이놈의 거 이쪽이고. 맞을 뻔. 지뢰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멀티 뭐야? 나쁘지 않은데? 물 쪽에서 제일 좋은 스킬인 것 같다. 물 쪽도, 그러니까 물 쪽이 아니지 파란 색깔 속성 애들도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그거만 채우면은 다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웨이브가 세 개밖에 안 남았다. 아, 어미쉣. 잘 보고 피해. 으아. 으아. 보스전 있겠죠? 20웨이브에? 그래도 나름 3,000원짜리 게임인데 볼륨이 조금 적을지도. 체리폭탄 궁금한데.
18 웨이브입니다. 욕 아니고요. 오우. 간지러워요, 피터니. 몬스터 이게 끝인가봐. 18웨이브인데 다른 몬스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범위가 최고. 아우, 야. 우와, 맞을 법. 우와. 어, 야. 방심. 분물. 두 대 맞으면 죽는 거죠. 아, 이걸. 아쉽다. 돈이 없다. 19웨이브? 자, 이대로 끝? 조심, 조심. 핫. 핫. 아우, 독 저거 헷갈려 죽겠네. 거미? 오. 아니, 19웨이브인데 허접한데요? 헛. 거미? 어, 웨이브가 좀 많네? 오, 야, 마지막이라고 힘 좀 주는 건가? 오, 가위를 돌아. 콩벌레 잡고, 그렇지. 다 잡았고, 이걸로 긁고, 레이저로. 됐고, 1,000원 벌었다. 1,100원 벌었구요. 아, 혹시 모를 사들에 대비해서 차량? 미니건? 없습니다, 돈. 마지막 20웨이브. 보스에요? 어, 상인이 보스였어? 오, 뭐야? 우챙이야? 우와. 야, 근데 난이도가, 야, 보시겠는데? 보스전은 있네요. 어, 안 되지. 왜 맞았을까? 뭐지? 총알이랑 맞다 안 나? 어, 좀 세네요. 딴딴한. 어? 아, 이런 패턴? 콩벌레 조심. 총이 최고야. 일단 콩벌레는 크게 안 다가오니까 피할 것만 피해주고요. 보스 대쉬 좀 조심해주고 이렇게. 오우씨.
아. 그 거리가 있습니다. 아, 야, 소환 빡센데? 지뢰 먹길 잘했다. 지뢰 은근히 도움이 되네요. 보스 체력이라도 좀 보여주지. 보스전이 좀 기네. 야씨. 호이. 야, 보스전 길다. 죽긴 하는 거니? 점점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몹들이 감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스 때리고 있긴 한데요. 또 소환하겠지? 아, 야! 안 돼, 안 돼. 진짜 죽어. 어디야? 아니,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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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아픈데? 진짜 뼈 아픈데? 오케이.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알잖아. 이제 무기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 체포. 노랑 빨강만 갑니다. 노랑 빨강. 노빨.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딱 봐도 좋죠? 하트에 돈 쓰는 일은 최대한 없게 만들고. 야, 가자고. 쓸어버려. 극딜로 보스 녹이는 겁니다. 이게 폭탄류가 은근히 쓸만하단 말이지. 됐어. 굿. 굿. 자, 범위 딜. 됐어. 이제 폭죽 하나 먹고 지뢰 먹으면 세트 완성. 금방 누나 잡자고. 반갑시와요. 이게 이따가 애들 몰리는 타이밍에 좋을 겁니다. 나이스, 왔고. 보라색 쓸모 없어. 쓸모 있는데 도움이 크게 안 돼. 아, 이거 봐라. 펑펑 터진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클리어 속도가 다르다고. 폭탄류가 은근 좋아요. 아니, 보스 왜 못 잡았지? 못하니까 못 잡았지? 이번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거 89원 SMG 돈 모아.
몹 처리 속도가 은근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 핫한 먹고 좀 빨라진 기분이 들거든요. 데미지도 은근 쏠쏠해서. 아니 클리어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됐어. 454원. 아 샷건. 자 폭탄에 좀 더 투자했고요. 이미 좋고. 폭죽을 좀 많이 먹고 싶습니다. 사실 폭죽이 사실 안전하거든요. 안전빵이긴 해. 야 범위들이라. 어우 야 어우 범위들이 좋다. 폭주 왔고요. 돈 모아. 폭주기 스플래시 데미지라서 아주 쓸만합니다. 그렇지. 지뢰도 나와주면 좋겠고. 지뢰 발목 터지는 거라서. 됐고 400원 지뢰 나왔다. 아 미니건. 아 지뢰 저거는 그래도 시간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지뢰는 밟아야 터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밟겠죠. 깔아놓으면. 300원 미인 이거 하나 먹어야지. 아 범위들 미쳤고. 보스때도 보스때도 괜찮을란가? 은근 잘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폭탄류보다는 그거요. 폭죽. 폭죽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은 그냥 노란색 총들 레벨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수.
이게 안 맞을 수 있는데 맞게 됩니다. 아, 아쉽네. 또 안 맞게 생겼네. 300원. 아, 2원 부족. 진짜 너무한다. 벌써 11레이브? 어느새? 방심은 금물이야. 또 못 깨고 싶냐? 깨야지. 500원? 어미? 아, 어미네. 저런 거 이제 멈춰 있는 애들 공격할 때가 조금 지뢰가 하자가 살짝 있기 때문에. 총을 위주로 어느 정도 올려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잡을 수준은 아닌데. 600원입니다. 두 개는 살 수 있겠다. 그렇지. 후. 돈이 또 안 돼요. 이건 3렙입니다. 12웨이브. 깨자 꼭. 400원. 3칸 채웠습니다. 다시 그리고 왼쪽에 시너지 칸 무기 레벨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종류를 모으는 건 아닌 것 같고 총합 레벨이지 않을까. 요거요. 요거 돈이 또 안 돼요. 야, 이거 폭탄 너무 강화하는데? 웨이브는 금방 지나갑니다. 오, 그리고 사트도 채워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태. 어우 좋다. 어우야 팡팡 터진다. 팡팡 터져. 거미? 이게 제일 걱정이야. 아 거미 힐 넣기가 쉽지가 않네요. 거미는 가긴 가는데 체폭 같은 거. 오케이 나쁘잖아. 모여있는데 살짝 가까이 가야 돼. 됐어. 오, 700원. 다 채웠습니다. 스나이퍼까지 해가지고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다 채웠고
이제 둘 다 골고루 레벨업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보스 체력 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요. 왜 보스는 체력 바가 없단 말인가요? 오야 알바 좋았고, 폭죽을 구경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폭죽도 많이 안 나오고 리로를 돌리면 되긴 합니다만. 아! 야 잠깐만, 야 꽤 비싸다고 체력 이걸 맞네. 아 300원 씨 안돼 못참아. 스나이퍼가 데미지가 한발인데 단발인데 셀거고요 당연히 쓸때 나쁘지 않겠죠? 졸무업 처리할때도 그렇고. 어우 어서오시고. 폭죽 먹었습니다. 폭죽 많은 게 없어. 됐고 17웨이브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다음. 이 범위 얼마나 나오는 거야? 돈도 안 주는 것들이. 오. 오. 오, 좋아. 오, 오, 좋았고. 컷. 좋았고. 아 3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야 400원입니다 미니건이. 18웨이브 이거 아닙니다. 확실히 짤짤이로 나오는 애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듯. 짜리 나이스. 범위 안 나이스. 야 이렇게 되면 짤무 짤짜리 목들을 처리가 쉽지가 않네. 어 이거 좀 곤란한데요. 죽여버려. 자 보자. 미니건밖에 없고. 19웨이브입니다. 야 큰 폭탄이 확실히 세긴 하다.
콩벌리들이 은근 문제란 말이야. 보스전에도 자꾸 소환하니까요. 15원 도망라. 위험해. 살짝 야, 맞네. 데미지 더 올라갔고요. 사이즈랑. 자, 보스. 두 칸으로 왔는데 시너지를 그래도 두 칸으로 채워왔거든요. 폭발 범위 더 커졌어. 나쁘지 않아. 존나 때려 지금. 지뢰도 준대 깔아놓고 최대한 가까이서 폭댐을 넣어야 돼요. 그게 맞다. 일단 데미지가 더 세졌으니까. 어? 순간이동? 어, 이거 지뢰 다 밟아주네. 땡큐. 체력바가 안 보이는 거 조금 슬프긴 하네. 안 돼. 소환하기 시작했어. 정리만 잘 된다면 목들이 나쁘지 않아. 돌격하는 패턴 조심. 지뢰 준에 깔아놨고 조심. 덫에 폭발 나이스였고. 저게 이 페이지 패턴인가? 대쉬가? 아까보다 쫄 정리가 확실히 편하네. 그렇지, 이거지. 넌 왜 안 죽는데? 죽어라, 마. 안 죽나? 설마 못 깨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아니겠지? 이렇게까지 안 죽네. 보스전을 위한 딱 한 판인가? 그렇게 안 죽네요. 야, 근데 확실히 그 폭발 패턴이 넓어지니까 반경이 너무 좋습니다. 패턴이 아니라 반경이 거의 다 맞으니까 지뢰 깔아놓으면. 보스 체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와, 어, 잡았당. 빅토리. 자, 프로그인 롤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이게 뭐 없습니다. 어, 뭐 능력치 올리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보스전을 위한 좀 그런 게임 아닌가.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